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경찰이 참 일이 고되지 않습니까? 예, 피의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무 환경 치고는 그렇게 참 좋지 않은 환경인데 고생을 많이 하죠. 예, 경찰서나 뭐, 검찰을 출입해 본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만, 경찰에 가서 뭐 조사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은 근무 환경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범죄는 늘어나는데 또 가용 가능한 그런 수사관이나 이런 자원들은 한정돼 있을 테니까 사건에 대해서 선별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불만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러분 50억 클럽,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이것은 이제 대장동의 실체를 밝히는데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죠. 예. 이 50억 클럽이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50억 클럽에는 여러분이 관여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과거에 이제 명성을 날렸던 박영수 특검,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불구하고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중에는 많은 그런 의혹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정말 이걸 수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특검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로서는 마저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제 50억 클럽 수사를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다른 데서는 이제 보도를 찾기가 힘들고 중앙일보의 그 하단에 보니까 이와 관련된 두 건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검찰이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준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진술했던 민간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나오네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특히 이제 남욱 변호사 그리고 또 정영학 회계사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박영수 특검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묻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제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민간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약속했는가, 이 문제를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 진술을 김만배 씨한테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바가 있고 시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죠.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불러서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장동 일당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렇게 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욱 변호사가 이미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2014년 하반기에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이 있는 법무법인 강남에서 대장동 사업에 지원할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여기 대해서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은 사실 무근이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이렇게 사실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하고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박영수 특검이 알려졌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과연 이 정부가 수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안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0억 클럽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다. 그 대상에는 예, 뭐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글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의 로비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그런 재판글의 의혹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권순일 씨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차근차근 밝혀지겠지만 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죠. 여기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만 보더라도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박영수 전 특검에 따른 3년가량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11억 원을 빌렸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8억가량의 시세 차익을 누렸고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인 이모 씨는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사업에 분양 대행 용역을 독식했고 또 화천대유의 대주인 김만배와 박영수 전 특검은 동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이재명 측과 관련된 그런 사안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뭐 법조인들이 법률적인 조력 외에 실질적으로 로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도와준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명쾌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 대상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 예. 이 후속 여러분들 보도를 보니까 더 상시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보도가 예. 이 보도가 3월 16일 8시 25분에 나온 거고 이 보도가 3월 7일 날 6시 7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검장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거네요. 3월 7일 보도 그다음에 3월 16일 보도 예, 3월 7일 보도는 더 구체적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수사성에 올라있는 50억 클럽 수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수사팀에 정의 요원 2명을 보강했다. 중앙일보 여러분들 그 제목 뽑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의 은인 박영수의 칼을 대나 시중 사람들이 다 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예. 신분이 있고 상당히 이제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과연 수사를 하겠는가. 수사가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예. 그 여기 보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검찰청 행사 4부로부터 파견 근무를 받은 거죠. 강형욱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았고 3월 6일에는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에 검찰연구관이던 정종원 검사를 파견해서 두 사람을 보강해가지고 50억 클럽 늦은감이 있죠. 아주 늦었죠. 예. 그렇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검찰 내부에
한정된 인력 풀을 가지고 다양한 수사를 벌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과부하가 걸리고 또 뭐 이 야근들도 많이 하고 뭐 수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50억 클럽처럼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계속 뒤로 미루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에서는 볼멘 소리가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권순일 씨에 대한 수사는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글의 의혹이 말이 됩니까? 현직 대법관이 특정인의 로비를 받고 재판글을 했던 그런 의혹이 너무나 여러분들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으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하게 된 것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검을 임명을 해가지고 50억 클럽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검찰이 좀 화들짝 움직인 그런 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를 검사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특검에 대한 예, 뭐 진작했으면 이런 거 치고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예,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고육책을 쓸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수사 성공 가능성이야 뭐 그냥 다음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의 은인으로 불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늦은 감이 있지만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특검 카드를 더불어민주당 측이 들고 나오기 전에 좀 빨리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사건을 수사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수사 50억 클럽 수사 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덮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이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떠밀듯이 여러분들 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뭐 조금 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수사팀을 보강하고 예,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3월 7일 기사하고 3월 여러분 16일 기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예. 그 여러분 오늘 당장 3월 17일 예, 동아일보가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의 규명 없이 대장동 수사가 매듭질 수 있겠나? 예. 특정 신문사에서 여러분들 사설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논설위원들 사이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나오는 글이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규명 없이 대장동 수사 매듭질 수 있겠나? 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예,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서 대책을 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재구속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을 때 변호사로 하여금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좀 나서달라. 뭐 일개 업자가 어떻게 나서달라고 하겠습니까? 사전에 뭐 상당한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법조 출입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친분이 아마 두터운 모양입니다. 두루두루. 이 두 사람. 김만배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관계가 주목받는 것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된 인물이기 때문이고, 지난해 11월 남욱 씨는 재판에서 김만배가 성남시 의장, 의회의장인 최윤기 씨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부탁했다. 당시의 수원지검장입니다. 성남시 의회의장으로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개입한 최윤길 씨는 201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수뢰 혐의로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종결됐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동아일보의 3월 17자 사설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규명 없이 안 된다 이야기죠. 김수남 전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입을 닫고 있고, 50억 클럽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점 휴업 상태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고생을 하지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사건을 그냥 골라가면 수사를 하냐. 이른바 선택적 수사에 왜 그렇게 익숙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다음 동아사설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의 특혜로 민간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독식했다는 의혹이 한 가지고, 다른 의혹은 전관 출신 법조인들이 업자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다른 한 가지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검찰이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특검이 도입된다면 왜 50억 클럽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해서 나라의 어떤 기강을 좀 세워달라는 거죠. 50억 클럽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검찰이 미적미적하니까 뭐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측하고 정의당이 나서가지고 특검하자고 나오는 거죠. 이 소위 동아일보의 오늘 사설, 예, 이 부분을 읽고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이게 현재 다수의 보수적 색채가 강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거다. 저도 자유보수 우파 국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50억 클럽이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에 거론된 인사들은 검찰 및 법원의 건물급 인사들입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이재명의 범죄는 언론에 도배를 하니까 사건의 윤곽을 대충 다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은 말만 무성했지 드러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이 사법계의 건물들이라서 수사를 못하는지, 예? 수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 대통령이 특검으로 모시던 박영수가 포함돼서 수사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수사하지 못하면 이재명도 수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다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좀 제대로 하자 이야기죠. 제대로 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를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을 권순일, 김수남, 박영수도 반드시 수사합시다. 50억 클럽은 지불을 도려내는 것이지만,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국민들은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서 참 법조계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이틀 전에 실시됐던 공병호 TV에 2만 9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김만배 공소장에서 김수남 대책 논의가
적시되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만 9천 명이 여러분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8%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뭐 2만 9천 명의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98%라는 그런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수 국민들이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98%인 겁니다. 98%라는 이야기는 조국대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봐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의란 잣대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그런 목표나 이런 부분에 이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시민들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덮겠냐 이야기예요. 이거는 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는 거죠. 박영수가 누구하고 친분이 있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아름아름으로 자기들끼리 알 때만 괜찮은데 이게 세상에 다 공론화돼버린 겁니다. 공론화되고 나면 그때는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론화가 안 되면 그냥 예 그냥 끼리끼리 해서 그냥 쑥닥쑥닥해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공론화가 되고 나면 그걸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국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관련 대장동 비리도 이재명 씨가 뭐 검찰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주구장창 외치지만 검찰인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예. 대통령 다시다 이렇게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다 알려진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소위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압도적인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이거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 예. 버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2200명 정도가 1시간 정도 참여해가지고 설문조사 문항이 대단히 여러분들 냉정합니다. 검찰 50억 클럽 수사 박영수 조준 중앙일보 3월 16일자 50억 클럽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물었습니다. 2200여 명이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까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덮을 것이다. 8%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2%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시중의 민심을 잘 이해하고 정도대로 매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도대로 정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이 여러분들 정도를 걷는 거가 이렇게 국민들이 90% 정도가 아까 여러분 98% 정도는 실체를 다 아는 거고 90% 정도가 50억 클럽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수사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인님은 50억 클럽을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누가 감옥에 가야 될 것입니다. 북풍님은 50억 수사를 해야 나머지도 풀립니다. 김명수는 뭐 이거는 예 저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호주님입니다. 이게 저는 정확하게 공감을 표현하거든요. 어떤 수로 막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는데. 참님은 너무너무 늦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예. 법치 공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말로 법치가 아니고 행동을 보여야 되니까 저는 이 문제를 덮기에는 너무 늦었고 덮는 순간 너무나 많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정략적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막 막기가 힘들다 이야기. 왜 이렇게 이름들 미적미적거리다가 그렇게 또 유야무야되게 특검 법안이 나오도록 만들었냐.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우둔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측이나 정의당 측에서 특검 법안이 안 나왔으면 그냥 깔아뭉갤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든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오늘 동아일보에 수뢰 혐의로 여러분들 조사를 받았던 2014년인가 뭐 최윤길 당시의 성남시 의회 의장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법정 증언에서 나왔네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김만배 남욱 변호사가 법정이 아니고 아마 검찰 진술 과정에서 나왔습니까? 2021년 11월 22일이네요. 김만배 김수남 전 수원지검장에게 부탁을 했다. 김만배가 김수남에게 사건 잘 봐달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이제 그게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경향신문입니다. 남욱 김만배 김수남에게 부탁 50억 클럽 수사 재개 촉각 이게 2022년도 11월 말 기사입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뇌물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김만배 본인이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고 김수남 전 총장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내용을 재판과 법정에서 진술했네요. 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법적 책임이 따르니까. 이 재판장이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김수남 전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이 있냐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 여러 차례 말했다. 2012년 8월 김만배가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전 총장을 만났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알려줬느냐는 검사 질문에도 남 변호사는 그렇게 기억한다. 검사는 김만배 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언급할 이유가 뭐냐. 당시 최윤길 전 의장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이 수사 중이지 않았느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 예, 남욱 변호사는 그렇게 기억한다. 제가 사실 확인을 한 적은 없지만 김만배로부터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최윤길을 뇌물수수 사건을 잘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은 2012년 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만배의 부탁을 받았다는 김수남 전 총장이 당시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최윤길 전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김수남 전 총장의 역할이 있지 않았겠냐는 게 검사 신문의 맥락이다. 사건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굉장히 돈독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예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는 것에 대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좀 나서달라 그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부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그러면 사람이란 게 추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 A, 증거 B, 증거 C를 이렇게 모으게 되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아 이게 보통 깊은 관계가 아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다 알려진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는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50개 나갈 사람을 세워줄게.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윤창근 14억, 강한구 3억. 예. 그러나 김수남 전 총장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언급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게 오늘 동아일보에 등장한 사건을 제가 이제 미처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김만배가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직접 부탁을 했네요. 선처를 바란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오늘 내용들이 조금 그 대장동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걸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뭐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나면은 다 각자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예. 김용은 뭐 끝까지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정진상 씨, 김용 씨, 김만배는 뭐 입을 열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열었으면 벌써 열었을 텐데 법정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참 재미있기도 하고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예. 김용은 절대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동규가 여러분들 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네 돈 받고 내하고 맞담배 피웠잖아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행사합의 23부 예. 4차 공판에서 유동규 씨가 나와가지고 그런 김용 씨 변호인 측하고도 여러분들 설전을 벌리고 또 당사자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도 이런 설전을 벌리는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여러분들 이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유동규 씨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주 그 극심한 그런 배신감 형제처럼 생각했는데 야 어떻게 죄를 나 함께 다 덮어 씌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구속감이 된다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그렇게 유동규 씨가 판단한 겁니다.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막 본래 생기기로 이기적인 존재니까 이렇게 막판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살기 위해 상대방을 예,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거죠. 예. 그 여러분들 묻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바뀐 이유가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김용 씨 측 변호인 측에서 가짜 변호사뿐만 아니고 여러 사유가 누적이 돼가지고 내가 완전히 사실과 진실을 검찰에 다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김용과 정진상이 후속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왜 시켰는지 수천 번을 되뇌었다. 아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용과 정진상이 법률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과 정진상이 제가 볼 때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영장이 발급돼가 여러분들 경찰이 여러분들 그 덮쳤을 때 핸드폰을 버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데 유동규 씨는 그 행위를 김용과 정진상이 사주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사유에 행동하는 행동을 왜 나 함께 시켰는지 수천 번을 되뇌었다.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냥 덫에 빠지도록 만든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가끔 있죠. 흔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뭘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규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질이 낮거나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나중에 이용당했다고 느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그냥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도록 왜 시켰는지 수천 번 되뇌했다 감옥에서. 예. 여러분 그렇게 나온 겁니다. 휴대전화를 버려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락을 받고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은 유동규에게 태백산맥에 들으라 숨어라. 예. 이런 내용이 이제 다 검찰의 공소장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유동규 씨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유동규가 덮어 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김용과 정진상이 짠 계략이자 작전이다 그렇게 유동규가 뒤늦게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 유동규 씨는 체포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감되고 말았다. 이용당했다고 느낀 겁니다. 김용이나 정진상과 같은 사람들은 젊은 날 운동권에 깊숙이 관여됐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용 대상으로 삼겠죠. 그거를 유동규가 깨우친 겁니다. 나는 행재간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여러분들 깨우치고 확 돌아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두 번째 이번에 법정에 쏘고 간 것 중에 재미나는 내용이 현금을 전달한 과정을 검찰과 김용이 재연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이야기입니다. 김용이 당시 돈을 줬다는 장소 인근 경기도청 공사 상태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렇게 묻는 건 변호인이 조언을 했겠죠. 유동규 씨가 답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이어서 펜스가 쳐져 있고 유리창을 깔았던 단계로 기억한다. 김용 씨가 다시 반박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은 건 아니냐. 내 입으로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니까 유동규 씨가 언성을 높이면서 니하고 니하고 담배 피웠잖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처 공원에서 함께 니하고 니하고 담배를 피우며 얘기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나냐? 이 화상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예,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뭔지. 그래도 성악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비교적 사람이 좀 비비 꼬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처 공원에서 김용이 내하고 네 돈 받고 난 다음에 내하고 맞담배 피웠잖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친구가 깨지는 경우도 이익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친구를 이익 때문에 이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징글징글한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익을 위해 가지고 유동규가 여러분들 핸드폰을 던져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의 구속사유에 속하도록 그렇게 밀어넣을 수 있고 돈 받아도 얼굴 하나도 이런 변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내한테 돈 줬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잡아 뗄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날 법정 진술에서 김만배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과 김용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오전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추가 설명을 합니다. 검찰이 428억 원의
원주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캐묻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화닥질이 나가지고. 그 친구들이 뇌를 뭡니까? 나는 행재간 이상을 생각했는데 뇌를 이용을 해먹었으니까 제가 화닥질이 나가지고 검찰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기 전에 제가 다 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내 몫은 벌을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몫은 다른 사람이 지라는 겁니다. 감방 나오면서 딱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 뭐 남자답다 이야기죠. 뭐 한때 잘못할 수도 있지만 구질구질하지 않게 내가 짊어져야 될 몫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게 뭐 그냥 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익을 나눌 때는 뭐 형님 아우 이렇게 하지만 이익관계가 끊어지고 하면은 다 각자 도생이라고 살 길을 찾는데 그때 인간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유동규는 그래도 참 사람이 뭐 조금 더러운 부분에 손을 대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털어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강하게 느꼈으면은 오만 것을 다 털어놓도록 뭐죠. 유튜브까지 나가가 여러분 털어놓도록 그렇게 됐을까. 다 이제 각자 살 길을 찾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 좀 시시콜콜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돈을 전달해 주는 과정을 법정에서 아주 리얼하게 재현했네요. 유동규 씨가 리얼하게 법정에서 김용에게 돈다발을 안기는 그 광경을 작심하고 이런 밝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상자에 2억 원을 넣고 쇼핑백으로 밀봉해가지고 김용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정에서 검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검찰이 직접 뭐 2억 돈을 여러분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당시 현금 상자를 넣었던 흰색 쇼핑백을 준비하고 시연에 나섰다. 당시 현금 1억 원을 넣으면 꽉 차는 크기의 종이 상자와 실제 현금 2억 원을 마련해서 유동규 씨와 함께 검찰이 시연했다. 법정에서 다 시연하는 겁니다. 자기의 진술이 법정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유동규 씨는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업자죄의 남 씨 측근인 이몽주 씨를 통해서 5억 원을 전달받았고 이 돈 가운데 3억 원을 김용 씨에게 수원 간교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전달했고 또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4월에서 8월에 유동규 씨가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뭐 1억 얼마 정도는 유동규 씨가 그냥 개인적으로 착복한 배달 사고가 난 거죠. 유동규 씨는 준비한 종이 상자 3개 가운데 2개를 쇼핑백 아래 부분에 세로로 세우고 나머지 1개는 그 위에 가로로 덮었다. 아주 구체적이죠.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쇼핑백 손잡이 부분을 테이프로 3차례 밀봉했다. 했다면서 그대로 테이프로 감았다. 이후 크기가 더 큰 초록색 쇼핑백에 기존 쇼핑백을 담고 한 손을 들고 가 김 씨에게 전달했다. 전달한 방법도 아주 리얼합니다. 경기도청 인근에서 2억 원을 전달할 때 김용 씨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어줬다. 종이 상자 2개가 든 쇼핑백을 자신의 왼쪽 겨드랑이에 끼어 보이게 됐다. 재판부가 당시 김용 피고인이 외투를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자 정장을 입고 출석한 유동규는 곁에 앉아있던 정민용 변호사의 코트를 빌려 입고 다시 시연에 나섰다. 유동규 씨의 모습은 법정에서 이를 지켜본 방청객 일부의 웃음을 자아내겠다. 재판부는 쇼핑백을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해 보면서 가져가기 불가능하거나 무거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시연은 재판부가 2억 원을 김용 씨에게 건넸다는 유동규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여 해서 실제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직권으로 결정한 거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도 김용 씨는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법정에서 당대하게 이 유동규 씨가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다 까발기는 거고
나는 내가 지은 죄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뭐 그다음에 겁난 게 없지 않습니까? 겁난 게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방청객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솔직 담백하게 현금 2억 원을 그냥 김용의 개드랑이의 이름들 끼워줄 그런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다 시연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억 원, 3억 원, 2억 원, 총 6억 원을 김용 씨가 받았고 그 다음에 총액 여러분들 한 8억 얼마죠. 그 가운데 일부 한 1억 얼마 정도는 이제 유동규 씨가 사용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 뭐 배달사가 하는 것 좀 먹은 거죠 뭐. 어차피 뭐 이놈이 먹나 저놈이 먹나 다 먹는 거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너무나 리얼하게 이런 재현되고 여러분들이 저의 육성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놈이 먹었는지 뭐 벌써 다 감이 잡을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잠시 언급됐지만 예. 사람의 심리란 건 참 묘해 가지고 신의를 상실했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돌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여러분 나옵니다. 내가 유동규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다 털어놓는 줄 아냐? 응? 너희들 내가 왜 시시콜콜한까지 다 털어놓는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행재간 이상으로 생각했고 나는 이재명이란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데 내 몸까지 불살을 용의가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크리넥스 휴지처럼 사용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운동권 출신들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는 거가 모든 것을 수단과 도구로 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냥 내가 짊어진 죄 정도는 내가 감당할 거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다 각자 감당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인간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충성을 바쳤는데 나를 크리넥스 이름 휴지처럼 여겨? 그 사건이 바로 가짜 변호사 사건입니다. 이게 억수로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거, 이런 걸 겪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여러분들 수족처럼 놀아났을 겁니다. 예.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예, 이렇게 가짜 변호사 사건 같이 수단이나 도구로 이렇게 이용당하면 안 되죠. 예. 이재명 대장동 기사만 뜨면은 캠프에서 보낸 변호사가 찾아왔다. 예? 이 나옵니다. 유동규 씨는 검사가 대선 경선 자금을 건넸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당신이 처벌을 받는데 왜 이렇게 솔직하게 진술하느냐 이렇게 검찰이 물은 겁니다. 그거는 변호사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가짜 변호사를 자기에게 유동규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배신감을 느낀 거죠. 아까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김용과 전징상이 자기가 구속될 수밖에 없도록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핸드폰을 던지게 만들었다. 그 사건을 수천 번 대뇌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감옥에서. 감옥이란 그런 극한 상황에서 예, 수천 번 정도 대뇌했다는 것은 완전히 뭐죠? 정수리에 각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놈들이 나를 이용했구나. 이놈들이 나를 휴지처럼 이용했구나. 휴지처럼 버렸구나. 완전히 나는 도구였구나. 예. 그래서 신경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대장동 사건을 그냥 다 까발기하겠다고 생각했다. 예. 내가 구속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캠프에서 보낸 김모 변호사가 캠프 쪽에서 윗분이 보내서 왔다며 찾아왔다면서 뉴스에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관련 기사가 나오면은
김 변호사가 접견을 왔고 제 변호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해 제가 아는 정보를 많이 물어보았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고 또 구속 만료로 풀려나기 직전 전모 변호사도 그분이 보내서 왔다. 내가 성질이 높다. 아예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다. 사람이 순진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 인과응보라고 사람을 늘 이용해 먹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자충수를 둔 거죠. 유동규의 이런 유동규에 맞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늘 해오던 방법대로 그냥 이용해 먹고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니까 그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겁니다. 아예 변호사를 저에게 보내지 않았으면은 저는 아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들 뭐 김문기를 몰랐다고 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나온 가짜 변호사. 그 사람들은 나는 정말 친형제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수단이나 도구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을 깨우치고 나서 완전히 다 불게 됐고 그 사람들이 가짜 변호사를 안 보냈으면은 제가 이렇게 안 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살아가면서 사람을 목적이 아니고 그냥 수단이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뭐하고 관련된 거 아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으면 어떻게 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화제를 좀 바꾸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다른데 또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과 관련되는 그런 과보다도 또 과는 또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순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하나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좀 사람이 화통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씨처럼 그렇게 엄물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저한테 남아있는 건데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겠죠. 오늘 참 그 이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죠.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분인데 이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네요. 이 중수부장이 직접 들었던 내용이 그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는 건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 노무현다운 화법입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시계를 받았다는 건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장 그냥 그거는 뺍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책을 발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 이제 오늘 책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 보면은 조금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뭐 다 고인이 됐지만 태광산업의 박연자 회장한테서 받은 500만 불인가 하는 그 돈은 그래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 대통령 입장에 서가지고 조금 노 대통령 입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로 사실을 약간 왜곡했지만 이거를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심층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심층 취재를 보게 되면은 뭐 여자 이기는 남자가 있습니까? 애들이 계속 체근하니까
박연차 회장에게 돈 좀 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노 대통령을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몰랐다고 이렇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말씀하시는데 그게 알고 한 거 아닙니까? 뭐 청와대에서 여러분들 박연차 회장을 불러가지고 그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 이야기를 꺼내고 그다음 노 대통령이 그냥 말씀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끄덕끄덕하는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부부 공동 합장 작품인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이 중수부장이 조금 다르게 표현했네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2017년도 5월에 로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문재인 캠프 핵심 인사에게 들었는데 당신은 꼭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같이 죽자는 말이요? 예. 뭐 로펌 대표가 나가달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2017년 8월에 미국으로 갔다가 2019년 여름에 귀국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미국에 머물렀네요. 예. 중수부장 입장에서는 당시에 중수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란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또 지저분한 일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2009년 5월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아무런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엔 나오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죠. 기록을. 예. 그 당시 분위기가 뭐 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 비리가 밝혀지면서 세월이 가면 다 그게 미화가 되지만 그 당시 노 대통령이 굉장히 예,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죠. 이인규 변호사는 200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서 수사 책임자인 나는 물론 수사팀 누구도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을 찾아와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치심 같은 게 굉장히 컸겠죠. 수치심 같은 게. 노희찬 씨하고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6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시가 2억 550만 원에 해당하는 피아제식의 두셰트를 받고 2007년 아들 로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14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인정에 다툼이 없다고 회고록에 주장했다. 사실이란 거예요 모든 게. 피아제 시가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은 처가 밖에 내다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노건호 씨와 조카 사이 연출호 씨가 2008년 박 전 회장으로도 50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모든 게 다 뇌물인 거죠. 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그때 등을 다 돌렸지 않습니까?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2009년 4월 30일 날 소환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 직전 대검 중수부장실에 대화하면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당시 중수부장이던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회장과 대지를 거부했지만 조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을 만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연차 전 회장이 대통령님 우짤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도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통방. 이 변호사는 주장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은 CCTV로 녹화돼서 연구 보존돼 있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했다. 다 뭐 사실인 거고 돈을 받은 거죠 뭐 아이들 때문에.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닌데 그게 굉장히 나중에 다 밝혀지면서 많이 안 부끄러웠겠습니까? 노무현 또 대통령은 그런 자존감 같은 게 있으니까. 노희찬 씨도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뭐 다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뭐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뭐 도덕이라는 이런 부분을 기치를 내걸었던 아까운 사람이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시계 받은 건 참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 부장 그거 뺍시다. 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 참 요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 계획이나 뭐 노동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참 오늘 외신을 보게 되면은 마크롱이란 사람 그 뚝심과 추진력 결국 연금 계획안을 통과시키네요. 어마어마한 정치적 이런 부담을 지는 결정인 거죠. 이런 일을 해낸 겁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인의 정치적 이득이란 부분들을 크게 따지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세상 일이란 것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마크롱다운 이런 결정이 세월과 함께 많은 것들이 잊혀지고 그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것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되면은 좀 소신과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는데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 국정지도에 더 신경을 쓸 건지 국정지도가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신껏 한번 재임 기간 동안에 국민이 원하는지 않지만 꼭 해야 될 일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지는 뭐 결국은 리더 자신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프랑스의 상원에서 연금 개시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그다음에 연금을 조금 더 받도록 하는 그런 개혁안을 상원이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특별 명령으로 프리패스 제도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행정특별권 행정부 수장에 그걸 통과시켜버리네. 이거를 계산했으면 못하죠. 7차 8차에 걸어가서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 계산기 두드렸으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아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참 젊다. 육체적 나이도 젊지만 생각도 젊다는 겁니다. 육체적 나이만 젊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프랑스인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본인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시키는 연금계획안을 프랑스 하원의 법안 표결 없이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프랑스는 이렇게 예, 일명 프리패스라는 행정부 수장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뭐 군안이 아주 세네요. 예.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한테 이런 것을 지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연금계획안을 통과시키는 프랑스를 보면서 우리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본인도 고심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막 공격하고 여러분들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계산을 다 접고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마크롱이 결판을 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양반의 정치적 입지에 엄청나게 뭐죠? 일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48구조 사망을 발동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예. 사찰님께서 프랑스도 이미 갈 때까지 가서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않을 수 없었지만 하원에서는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예. 이게 참 중요한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예, 돈을 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예, 그 당시에 국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구가 농어촌이기 때문에 당장 그 돈을 뭡니까? 이 알려졌으면 받아가지고 닦아 써버렸겠죠. 그걸 갖고 있다가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도자의 엄청난 결단인 거죠. 그 여러분들 지금 프랑스의 하원도 선거가 있고 하니까 지역민들 여러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연금개혁안을 반대할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상원이 통과시켜준 것만 하도 어마어마한 거죠.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577석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탈표가 많을 거란 판단 때문에 결단해가 뭡니까? 행정부 수장 이름으로 그냥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아우성이죠. 뭐 신문들 왁왁 하고 나던 날 겁니다. 예. 당신 이제 정치 생명 끝났다. 그거를 감냐고 이러면들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진짜 대단한 파워인 거죠. 예. 마가렛 대처 같은 그런 여러분 추진력인 겁니다. 미국으로 치면 로날드 레이건 같은 추진력인 거죠. 예. 저는 마크롱이 이런 개혁 노선이 다음에 아마 박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세월 가면 많은 부분이 잊혀집니다. 예. 그런데 뭐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밥그릇과 관련된 부분은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래 기억에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예, 뭐 주 60시간은 무리하다. 노동부가 뭐 심혈을 기울여서 안 짰겠습니까? 예, 뭐 당장 입법 취지가 무식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재계에서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한다는 제도 개편에 취지받아 무식해질 수 있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들 수 없으니까 노동단이 경영자 단체들은 다 입을 다물고 공식적인 논평을 안 해놓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한국 경제는 여론에 밀려 우왕좌왕 주 최대 52시간에서 59시간이 무슨 개혁인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기 두드리기 하면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는 단임제지 않습니까? 단임제이기 때문에 뭐 조금 용감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보여. 국정지도 조사에 막 목을 메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앞으로 윤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혁들이 순항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앞날 일이니까 예단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몇십만들이 뭡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이렇게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장의 직근으로 뭐죠?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한 그런 리더십이 좀 눈치 보지 않고 뭔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거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예. 이제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그 상당히 그렇게 극도의 그런 보안을 요구하는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에게 제공하기로 그 결정했다는 그런 보도가 났더군요. 예.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방송에 나와 있는 예. 호주의 핵잠수함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가 열린 겁니다. 예.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오커스 소속 3국 정상들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다. 예. 이런 뭐 서방 선진국이 굉장히 이제 주력 그런 부대인 거죠.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호주에 제공. 현재 한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호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7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한국에게 제공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아주 당위를 조선일보의 논설이 아주 크게 다뤘습니다. 호주 못지않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고 북한은 2015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뒤에 북극성 4, 5형을 잇따라 선보였다. 지난 10일은 잠수함이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순항미사일도 발사했다. 북이 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면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 대응력 억제 차원이란 억제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조선 논조가 당연히 여러분들 합리적인 거죠. 우리도 이에 대응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된다. 아무런 원자력 산업 기반이 없는 호주와 달리 한국은 미국의 성낙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동맹관계에서 미국이 한국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최고급 여러분들 군사기밀일 거 아닙니까? 예. 뭐 한국인이 어떻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미관계가 그야말로 벼랑 끝을 겪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극비 여러분들 군사기술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있겠느냐. 거기는 인재들이 많으니까 한국 사회가 앞으로 가는 방향을 자기들 나름대로 다 걔네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대미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고 대중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한반도에 깊숙이 뿌리를 내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조야가 다 견해를 갖고 있겠죠. 저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거나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호주와 캐나다와 한국이란 나라를 놓고 보게 되면은 늘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한국이란 나라의 대외 정책이 180도 스윙을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이런 그걸 믿겠습니까? 작전상 이제 어느 정도 공조체제를 유지하겠지만 극비 기술을 제공하기에는 너무나 본인들이 볼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죠.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이 양반들인 미국 당국자들은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그런 미국 측이 한국에 절실한 원자력 그런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논조에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믿음을 줄 수 있는가. 2020년 대선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그 사람들이 계산 안 하겠습니까? 흔히 계산하겠죠. 장기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여러분들 다르게 지적인 인프라나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진로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나 이런 게 축적이 안 돼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정권 때 크게 당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나라가 정책 뭐 이렇게 정권만 바뀌면 이렇게 대외 정책이 그냥 이렇게 그냥 급변할 수 있느냐? 오늘 사찰님께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변덕이 심한 나라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뭐 한일 관계가 봄이 왔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국가 간의 약조를 뭡니까? 헌신장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다음에 또 정권이 이상한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또 갑자기 뭡니까? 한일 관계가 냉각이 되고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찰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하셨네요. 저는 변덕이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둡니다. 신뢰라는 것이 지속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조선의 그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논조를 보면서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외 정책에는 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한국이란 나라에는 과연 가능한가. 스스로 귀하게 얘기는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친중을 향해서 질주란 하겠습니까? 뭐 내가 봐도 너무나 뻔한데 그런 나라에 무슨 핵잠수함 기술을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는 조선의 논조가 지적하지 않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또 핵가닥 해버릴 줄 뻔히 보이는 미래인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